오늘 아침마당의 시간에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주최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하며 진행한 다음 세대 신앙 형성 프로젝트 2차 세미나 소개를 위해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안송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수님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학부 그리고 타워너 트랙 학장을 맡고 있는 안송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세미나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주최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학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플러튼에 소재하고 있고요. GM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학사 과정으로 신학하고 상담학 과정이 있고요. 석사 과정으로는 목회학, 상담학, 기독교 교육학, 교차문화학이고요. 또 박사 과정으로 선교학 박사, 그리고 철학 박사 과정으로 교차문화학, 교육학, 그리고 상담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이민사회에도 필요하지만 전 세계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학교로 저희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다니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뵙거든요. 네네. 네. 이번 세미나 주제가 다음 세대 신앙 형성 프로젝트 세대 통합 예배의 실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이룬다는 뜻일까요? 이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비드 이전에도 Silent Exodus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 코비드 이후에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이제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 세대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네.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껏 교육부에 아이들 신앙교육 잘하겠지 하고 맡겨만 놨는데 네. 다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네. 한번 돌아보려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질문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회마다 요즘 교육부의 이 부재로 정말 어려움에 겪고 계시는 교회들도 많고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네. 가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 보니 자꾸 교회에 맡기게 되는 그런 맞아요. 현상이 생기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자녀들을 이거 매일매일 이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맡기에는 너무 오는 횟수도 만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정에서 이 신앙 형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서로 좀 핑퐁 게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교육부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보니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세대 통합 예배란 어떤 예배를 뜻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예배를 연령별로 나눠서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도착하면 교육부서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유스는 유스대로 또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나눠서 드리는데요. 네. 여기에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부모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같이 준비해보자. 그래서 어른 예배 아이들이 들어와라가 아니라 네. 모두의 예배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 네. 그것이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요. 어른 예배 아이들이 들어와라가 아니다. 통합 네. 예배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먼저 세미나 일정을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돌아오는 화요일 다음 주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팍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 솔스몰 건너편에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선착순 50명
초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계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네. 어떻게 드리고 계신지 어떻게 문제들 도전들을 해결해 오셨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네. 두 교회는 처음 개척 때부터 20년 이상을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오신 교회고요. 매주마다. 네. 한 교회는 코비드 이후에 코비드 이전에부터 준비하다가 코비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리는데 얼마 안 됐죠. 코비드 네. 이후에 시작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또 많은 열매를 보고 또 교회가 도리어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케이스든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경험했든 새로이 시작을 했든 다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풍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와, 사실 이렇게 매주 세대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이분들의 어떤 실례를 좀 많이 들어본다면 정말 우리 목회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네.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담임 네. 목사님들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보시고 목회 철학에 나는 자녀 교육을 교육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부모님들을 네. 인파워 시키셔서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교육부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담임 네. 목사님들 그리고 또 같이 여기 의사결정이 권한이 있으신 장로님들 사역하고 계시는 교육부 사역자들 네.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그런 교회들은 사실 교육부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사실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네. 사역자분들을 또 이렇게 하여하시는 그런 문제라든가 교육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너무 많으신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이번에 이 세대통합예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 형성 프로젝트 제2차 세미나 를 통해서 이런 대안도 있다. 이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연구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2023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고요. 네. 2026년 만 3년 채워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연구를 하시는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번 주제를 연구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릴리 재단에서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서 여러 인종, 여러 신학교들, 여러 교회들 이런 분들을 기관들을 초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라고 제안을 해줬고요. 네. 저희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철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기 연구진들이 또 보강이 돼서 네.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젊은이들이 떠나는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정말 여기에서 막 길이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번 세미나 강사분들께서 오시면은 어떤 강의를 좀 해주실지 강의 소개 잠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오시는 세 분의 강사님들은 두 분은 필라 안디옥 교회 호성계 목사님이나 달라스 나눔 교회 안지영 목사님은 개척할 때부터 20년 이상을 지금 이제 리타이어 두 분이 하셨는데요. 개척하실 때부터 세대통합 예배를 생각하시고 이제껏 들여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드려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되고요. 아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네. 교회가 이 두 교회군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곳은 영어로 한 곳은 한국어로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네. 언어별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아. 이야기도 또 따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또 달라스 말고 또 마라나타 비전 교회는 코비드 이후에 새로이 이제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네. 거기에서는 또 더 발전시켜서 이 두 교회보다도 더 발전시켜서 또 시작하는 면이 있어서 네. 새로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또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연구 그냥 막연하게 학문적으로 연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예가 있다라는 거 이게 네네. 참 희망적입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어보셔야 할까요? 할 때 아까 좀 전에 담임 목사님과 그 부교육자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또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또 장로님들 함께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리고 우리 전도사 교육부 사역자들이 또 한번 들어보면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제 교육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또 아이디어가 또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젊은 사역자들은 워낙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다 잘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신청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참가비가 있나요? 이번 참가비는 무료고요. 네. 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신청은 네. nci@gm.edu 네.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는 714-525-0088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아마 거의 자리가 찼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두 자리 정도 있을 거예요. 아, 벌써 다 차고 네. 이제 한두 자리에 그래도 아직 자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전화를 꼭 전화문의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뷰엔아팍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5월 7일부터 이미 접수는 등록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선착순 50명입니다. 참가비가 무료이고 세미나 신청은 nci@gm.edu로 nci@gm.edu로 세미나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세미나에 관한 문의 전화 안내는 714-525-0088번, 714-525-008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자리가 다 차서 참여를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 세미나 관련된 자료 같은 거는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녹화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녹화돼서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면 nci@gm.edu로 신청하시면 네.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좀 이 강의 말고 또 어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세 분과 함께 패널 토론을 통해서 같이 세 분이 같이 또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요. 네.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또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기에 네. 대해서 ANC 온누리교회 션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안내해 주실 거고 네. 예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이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사례들이 실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질문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네네. 또 우리 교회는 또 각 교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토론의 장소도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1차 세미나도 해보셨잖아요. 네. 1차 때 많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어떻게 세대통합 예배를 실제로 얼마나 자주 드리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네. 이런 이야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실제 사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일에 오시면 이제 좀 더 현장감 있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요. 네. 일단은 세대통합 예배를 오랜 시간 동안 드려온 교회에서는 그곳에서 자란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기가 나의 교회, 마이 처치라고 느끼고 그 교회 식구들이 자신의
그 대가족처럼 네. 같이 식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관계가 맺어졌고 네. 아이들이 같이 구역 예배나 이런 걸 드리면서 또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니까 서로를 케어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이 뭐 이모, 삼촌 뭐 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요. 교회에서 또 성장했던 그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나누면서 봉사하는 사역자로 네. 평신도 사역자로 또 헌신을 하는 것을 봐요. 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제 아이디얼한 그런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거리가 멀게 정말 자녀는 자녀대로 나는 나대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세대 통합 예배에 장애인을 포함한 예배 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미디어와 예술을 활용한 예배 그리고 일상 속 믿음의 실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이들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들이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세대통합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네. 함께 드리면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예를 들면 전도를 같이 세대 통합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목장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네.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 교회의 다른 어른들이 멘토처럼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파트가 세대 통합 예배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두 번째는 장애아를 통합한 예배 그래서 장애아들이 함께 있을 때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면 장애아들이 좀 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장애아들도 그렇지만 일반 아동들이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감각으로 눈으로 귀로 네. 또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예배를 경험하면 네. 훨씬 더 예배에 집중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배운 것들이 실천이 되고 네. 꼭 실천이 중요해요. 네. 배우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 때 그렇죠. 일상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실천하시는가를 보면서 네.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 헌신된 사역자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천이 중요하다. 네. 교수님도 이 연구에 참여를 하셨나요? 이렇게 교수님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 있어서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1년 동안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네. 근데 저희도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른 예배 같이 들어와서 같이 드려라 그러면 되게 지루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같이 드려봐야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었고 교회에서 안 하다 보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갑자기 난데없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힘들어하잖아요. 너무 어색해하고.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네. 교회에서도 이게 프랙티스가 되고 가정에서도 되면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면서 엄마는 이렇게 힘들 때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어저께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만 네. 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다른 애들은 주일날 뭐 같이 모여서 놀자고 하는데 교회 와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누면서 조금 더 기회가 늘어나고 같이 나눌 때 아 실제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 참 우리가 자녀들하고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신앙 생활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맞아요. 1년에 한 번 뭐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뭐 이렇게 큰 절기가 있을 때 한 번 다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게 다인데 그럴 때마다 보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좀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거나 못 알아듣고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아, 얘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또 의구심이 부모들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가까워질 수 없는 뭔가의 큰 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오늘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자라면서 점점 갭이 맞아요. 벌어진다는 거죠. 네네. 한국어로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점점 왜 이렇게 멀어졌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네. 예, 그런 신앙적인 거에서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세대 차이를 더 심하게 벌려왔죠. 교회가.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세대 통합 예배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예배에 비해서는 변화해야 되니까 네. 번거로울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다음 세대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네. 문을 닫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의지를 가지시고 네. 우리가 이 예배를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 주자. 함께 드리자. 그러면은 그러려면 지금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어른 예배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네. 같이 중간으로 와줘야 돼요. 아, 그렇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포맷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좀 한국어가 들리고 힘들어도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면서 조금 참아주고 네. 이러면서 서로가 어떤 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지 고마워하는지 어떤 것들이 힘든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네. 교회 안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가정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이 힘들게 하는지를 듣고 네.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같은 가족이잖아요. 아, 네. 같은 한인인데 가족인데 예배도 따로 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신앙도 달라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도 살아날 것 같아요. 네. 네. 익숙해지죠. 가정에서 그렇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되죠.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참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 사실은 연합 예배하면은 단순히 그냥 뭐 EM이나 교육부 전도사님 한 분 올라오셔서 통역하시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을 통해서 아이들은 듣고 어른들은 이렇게 통역할 때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연합 예배의 모습인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 이게 시작부터 기획,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냥 우리 어른 예배가 그냥 아이들 불러와서 같이 앉혀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이 예배의 순서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는, 네.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오프닝 때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저출산, 청장년, 교회 이탈로 인해서 교회 내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대부분 문제들로 인식만 할 뿐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다음 세대 신앙 형성 프로젝트 세대 통합 예배 실제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일정 안내 한번 해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6월 4일 화요일
네, 목사님들은 화요일 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겠는데 화요일입니다. 오전 8시 반에 등록 시작해서 네. 자리 안내해드리고 오후 3시까지 8시 반에서 3시까지 조금 시간이 길 수 있는데요. 중간에 점심 식사 제공되고요. 무료이니까 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네.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부에나팍 더블트리 호텔에서 선착순 50명 모시고 저희가 세대통합 예배 실제 어떻게 네. 드려왔고 어떻게 지금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 정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번 세미나의 결과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프트카드 제공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미약하나마. 네. 이렇게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세미나로 초청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귀중한 하나의 영혼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껏 잘 키워주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잃지 않고 한인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이번 기회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나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리라 믿고요. 아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하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대들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역자분들만 고민하시고 연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또 뒤에서 우리 사역자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 안송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